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거를 없애겠다고 뽑다 보니까 이제는 좀 돌이킬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 나오시는 분은 이제 여성 분이시고요. 발모 이제 병이라는 이제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질병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공부했을 때로는 그게 약간 정신질환으로 머리가 조금 내적인 이제 스트레스나 혹은 자기도 모르는 부담감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이제 뽑는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잘 때도 이제 본인도 모르게 뽑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머리가 많이 빠지고 머리에 데미지를 많이 입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계속 이제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지고 건들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지켜봐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치료하기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다고 했던 배웠어요. 그렇게. 자 일단은 그 아름다운 저희 게스트를 이제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만나 뵙고 대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떠세요? 좀 나오시니까요? 보기만 하고 이제 신청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괜히 긴장이 돼요.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있다고 하시는데 아 진짜요? 심각한데도 가발로 가리거나 아... 네, 아니면 그냥 미용실 자체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머리카락을 자꾸 이제 뽑으니까요? 네. 이것도 가발인가요? 네. 직접 스타일링을 해서 최대한 네. 자연스럽게. 아, 다 가발이에요? 네. 저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던 이유는 그 이제 가발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병과 이제 병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귀감을 좀 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은 우선 머리를 보고요. 머리를 얼마나 지금 성장을 했고 어디가 많이 뜯겼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형태가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머리가 길어 보이지만 좀 굉장히 머리가 짧아요. 근데 여기 말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거의 지금 머리카락이 4cm 정도에서 5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옆으로 내려올수록 두꺼워지고 있는데 길이감이 이쪽이 가장 길고 짧고 더 짧고 제일 짧고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 형태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뒷모습 봤을 때 정수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정수리 중앙으로 머리가 가장 많이 가늘고 가장 지금 모량이 부족하신데 제가 볼 때는 발모병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뽑았던 위치가 아마 이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쪽이 제일 많이 약하고 내려갈수록 제일 강한 거거든요. 한두자 차이를 알고 싶다면은 여기를 지금 느낌을 봤다가 여기랑 봐보세요. 굵기가 차이가 나죠? 맞아요. 손톱 물에 뜯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머리로 간 거죠. 근데 발모벽이 일어난 원인이 사람들마다 다양한데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요. 네. 아 네. 근데 어떤 친구가 그 놀래 친구가? 네. 머리가 이가 있다고 해서 그날 집에 가서 머리를 뽑아봤거든요? 이가 있는지 없는지 애기 땐 모르니까 너무 놀랐는데? 근데 그 모낭 있잖아요 흰색 그게 저는 벌레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겠다고 뽑다 보니까 이제는 좀 돌이킬 수 없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많이 울었죠? 네 많이 울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고 포기도 해보고 학교 나가는 거 너무 싫었겠다. 아 짧긴 하지만 아, 네 괜찮아요. 이제 이거하고 쭉 기르시면 돼요. 이거를 더 기르면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떨궜을 때 되게 예쁠 거예요. 지금 길이가 좀 짧아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거 많이 길잖아요. 네. 깔끔하게 치면은 제가 볼 때 디자인 나올 것 같아요. 칼로 하면 좋은 게 장단점이 있는데 칼을 잘 쓰면 머리가 정말 가위밥 없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위보다 조금 더 많이 섬세하게 모양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많이 무거워요 여러분들. 아주 많이 무거운 거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 이 밑에 머리가 아예 곱슬인 거예요 지금 곱슬인 거예요. 아 곱슬이에요 지금. 어때요 머리? 아 저 이런 머리 처음 해봐가지고 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오 잘 어울려요 정말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숱은 웬만하면 많이 치지 마세요. 네. 머리 나중에 길렀을 때 후회하거든요. 살짝만 아주 무거운 데만 제가 좀 살짝 긁어드릴게요. 그리고 정면으로 했을 때 굳이 꽂지 않고 지금처럼 귀에 반 걸쳐서
그거는 다니셔도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모자 안 쓰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끝났어요. 고데기랑 드라이어는 선은 끝났어.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왔어요. 머리 존나 길러놓고 간다 기다려요. 따페크크. 근데 요즘에 트위치 투수들이 진짜 많이 와요. 예약 많이 하셔가지고 와가지고 커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자기 머리를 안 보여주고. 네, 사실 저도 갖고 왔거든요. 예? 아 저도 사실 갖고 왔거든요. 이렇다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되지 않나? 야, 이왕 오늘 꿈을 꾸려고 하는 거야. 노화에서도 대기열에 시달리는데 미용실에서까지 대기열에 시달려야 한다니 이게 나라냐. 아 수술 좀 더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와요. 또 와서 또 받으시고 또 비누시고. 머리 할 때 여러분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무조건 조금씩 자주. 여기가 제일 많이 뜨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스테이를 뿌려주시고 여기 위에다 덮어주시면은 뭐라 자연스럽게 머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살짝 앞으로 펴주는 게 걸크러쉬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아요. 김나수에서 손질이 은근 들어가는 머리 스타일이라 근데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은 바람이 흩날려도 뱅가나 움직이지 않아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볼륨감과 밸런스가 달라요. 그래서 김나영 씨가 이런 데가 촉촉한 이유가 이쪽으로 제품을 썼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누님 피부 비결이 뭔가요? 피부요? 이거 은근히 안 씻으면 피부가 좋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이거 천성인 것 같아요. 엑스디 죄송합니다. 멈춰! 멈춰! 그리고 여기서 아 너무 이뻐요 선생님. 빼주는 게 이쁩니다. 아 진짜 야, 우와, 역시 목선이 보이니까 다르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스프레이 뿌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그냥 무조건 어떤 머리든 간에 뿌릴 때 거리감을 나도 모르게 가까이 많이 뿌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뭉치고 떡지니까 최소한 거리 길이가 20cm 이상 나오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거리에서 뿌려주는 게 좋아요. 내 어깨 거리만큼. 일단 뭐 그런 질환이 완치가 됐고 그 완치된 기념으로 머리까지 잘 마무리 됐는데 이제야 진짜 완전체로 딱 끝난 느낌이라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일단 생각한 것만큼 머리가 잘 나와서 네, 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무대 연습하시고요. 네. 왁스랑 스프레이는 조금씩 하신 곳이니까 조금씩 하시고요. 그리고 끝.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돌아가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